가면? 왜? 집에 아무도 없어? 아, 고모 잠깐 나갔구나. 어, 근데 하윤아 이거 누구 핸드폰으로 연락한 거야? 하윤아, 엄마 금방 다시 전화할게. 어? 네. 안녕하세요. 네. 늑대장 좀 포장하려고요. 네. 아, 저기 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? 맛있다. 여승모 진짜 음식 잘해. 우리 엄마야. 아니, 나 아무도 없이 왜 니네 둘만 있어? 엄만 요 앞에 누구 만난다고 금방 온다고 나갔는데 역시 소식이 없고요. 할머니가 부른 아줌마는 모르겠어요. 연락 없어요. 그래. 하윤아. 어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아, 네. 이게 뭐냐? 은희 외숙모가 보내줬어요. 우리 먹을 거 없어서. 네 엄마는? 엄마는 저 아주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습니다. 제가 대신 왔습니다. 먹을 걸 얼마나 많이 해놓고 나갔는데 이런 걸 먹고 있어? 어머니, 그래도 저... 누가 대거머니라고 날 그렇게 불러요? 사람 괜찮다 여겼는데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네. 어서 가요. 애들 밥은 내가 챙길 거니까. 얘들아! 엄마! 엄마! 너는 이거 하나 못 챙겨서 이 사단을 만들어? 무슨 일 있었어? 이게 뭐야? 은희가 이 사람 손에 하윤이 밥 챙겨보냈더라. 아, 어서 가라니까. 그렇게 안 봤는데 남자가 웬 오지랖이야? 예, 죄송합니다. 엄마, 왜 내 선배한테까지 소리 지르고 야단이야? 뭐야? 오빠한테나 소리 질러. 내가 만만한 건 좋아. 근데 우리 선배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.